이메일 온그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거의 그 탑5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슈퍼카도 이중 주차를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슈퍼카를 이중 주차하려는 구조를 알아보려면 기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왜 기어 시스템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중 주차를 할때 1단이나 P에다 놓으면은 절대 그 차량이 그 뒤에서 밀었을 때 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N단에 나와야 됩니다. N단에. 슈퍼카가 과연 물리적으로 N단에 놓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슈퍼카의 기어 변속은 대부분 패들 시프트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기면 1단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RPM에 맞게끔 요 패드 시프트를 당겨주면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왼쪽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당기게 되면 기어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1단이 들어간 상태이므로 뒤로 당겨도 0단이 없기 때문에 뒤로 안 가는 거죠. 그러면 후진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여기에 후진 버튼이 있어요. 이 R이란 버튼을 누르면 기어가 후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후진 기어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기어를 올리면 1단이 표시가 되고요. 그럼 중립은 어떻게 넣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중립은 어떻게 넣냐면 양쪽 패들 시프트를 동시에 당겨줍니다. 양쪽 패들 시프트를 동시에 당겨준과 동시에 중립 모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중립 모드예요.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밀어도 밀리겠죠. 근데 지금 전자 파킹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자 파킹 시스템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 파킹 시스템을 해지를 하면 전자 파킹이 들어와 있지 않은 N단 상태가 됐는데요. 다른 차량들 같으면, 일반 차량들 같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동을 건 상태의 N단이 아니라 시동을 끈 상태에서의 N단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N단에다가 놓고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P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뭐 이거 설명할 것도 없네. 그쵸? 설명할 것도 없네. 슈퍼카는 안 밀립니다. 아니, 나 조금 뭐좀 당황스러운데? 뭐라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시동 끄자마자 P단으로 바뀌어 버렸어. 이렇게 전자 파킹 시스템은 시동을 끄자마자 P단으로 바뀌나 봐요. 이중 주차를 할 수가 없죠. 이중 주차를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이중 주차는 하되 밤새도록 차를 못 빼는 거지, 내 뒤에 사람은. 막힌 차량은 내가 나갈 때까지 못 나가는 거지.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지. 차를 누가 골프채로 다 때려 부셔버리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는 이중 주차를 할 수가 없다.